여기서 옆으로 밀 거야, 옆쪽으로. 저희가 뭐 바라는 건 하나죠. 뭐 끝났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사실상 끝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국가에서 해줄 거 다 해줬는데 왜 그러냐. 그렇지만은 아직 살인에 대한 어떠한 뭐 그런 게 없는데. 세월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시간이 지나고 많이 변했어. 세월호 사건으로 민주당은 권력을 잡고 좌파 스피커들은 돈을 벌었어. 김어준, 주진우, 김영민, 정봉주, 이동영 주류 스피커들은 팟빵이란 온라인 라디오로 대놓고 세월호의 숟가락을 올렸어. 이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과 정교조 각종 시민단체들이 힘을 보탰지. 당시 노조에 장악된 언론들은 누가 더 슬프나 경쟁했고 국민들은 선동당했어. 2022년 10월 29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서편의 작은 골목에 갑자기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어. 156명이 죽고 부상자는 196명에 달하는 참사였어. 까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들이 좀 분산됐던 그런 측면은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의 이기적인 시위 때문에 경찰 인원은 분산되었어. 공권력이 밀리는 모습이 충격적이다. 이런 식으로 시위를 하는데 경찰 인력이 배치가 안 될 수가 있나? 좌파 권력 시위대는 광화문에서 삼각지까지 행진을 진행했어. 이 분노에 담아 구호 외치겠습니다. 평화 파괴, 전쟁 정권, 윤석열이 퇴진하라. 지나가시는 분들 저기 경찰이 사단막을 설치해뒀습니다. 그 앞까지만 가시고 더 진출을 하지 마시고요. 민주노총의 집회가 해산된 시간이 대략 9시 30분. 인파가 몰려서 사건 발생 시간 대략 10시 15분. 뭔가 구리지? 뭔가 구리네. 50미터 도 채 안 되는 골목길을 10여 분 만에 겨우 빠져나왔다는 석호 씨. 9시 45분 때까지만 해도 사람은 많았지만 양방향 통행은 가능했어. 그 시간 사마 씨와 소정 씨는 문제의 골목으로 진입 중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통행이 좀 힘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앞으로 가지는 정도. 사고 발생 20분 전부터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해졌다는 정체. 역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역으로 내려오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뉘었거든요. 내려오는 사람들만 갑자기 몰리더니 뒤쪽에서부터 사람들이 파도처럼 우르르 한번 밀려간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뭔가에 밀림을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팍 하고 앞으로 사람들이 쏠리더라고요, 갑자기. 네,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람처럼 지금 다들 포진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시 영상을 돌려보다 보니까 네, 전혀 모를 것 같던 이 모자 있잖아요. 요 모자 쓰신 분하고 이 턴치 크신 분하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죠. 일부러 좀 영상 크기를 확대시켰습니다. 이때부터 1번 영상이 필요 없으니까 2번 영상이요. 2번 영상 후반부인데요. 자, 이거죠, 이거. 자, 와, 씨. 자, 보여요, 여러분. 감지하셨습니까? 아까 제가 덩치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들은 저 혼자만 그냥 유심히 보긴 했는데 아니 그래도 이게 너무 억측이 아닐까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추측을 자제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 네 까딱까딱해요 손 예, 밀리다가 갑자기 손을 흔들어요. 밀지 말라. 아니면 핑계 밀라줘요. 그리고 사람들 밀리는 거 보입니까? 이거 다른 채널에 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오늘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인상 웹툰 그 경계선쯤에 갔을 때 위에서 사람들이 이제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넘어질 뻔 했었고 지점까지 올라갔을 때는 그때는 아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A구간에서 C구간으로 가려다가 삼거리에서 사고지점 골목으로 파도처럼 떠밀려갔다는 생존자. 여기 사거리와 저희 사고지점 삼거리가 있잖아요. 중간지점 넘었을 때부터는 사람들이 막 발을 밟는 거예요. 빨리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없게 내 복복이 아니고 발 딛는 대로 막 가게 떠밀려서 가는 거예요.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이렇게 못 멈춰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 그쪽에서부터 이제 그냥 멈춰진 상태부터 몸이 안 움직였어요. 손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 껴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사건 발생 전만 해도 양방향 통행이 가능했는데 갑자기 10시쯤부터 인파가 몰려서 사건이 터졌다는 거지. 여기서 옆으로 밀 거야. 옆쪽으로. 여기서 옆쪽으로 밀 거예요. 옆쪽으로. 여기 영상을 보면 누군가 고의로 밀려는 사람들이 존재해. 이태원 현장의 민주노총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 사건이 일어나고 현 정부를 비난하고 제2의 세월호 사건을 만들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어. 언론들은 일제히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물었어. 이 사건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 이 사건으로 웃는 자는 누구일까? 애들아 미안하고 고맙다 시전하려고 짜여진 각본이 아닐까.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 보고해 수사 대상에 오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당시 이동 모습이 CCTV 화면에 포착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심정지 부상자가 속출하던 밤 10시 55분쯤 이 전 서장의 뒷짐을 진 채 느긋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문재인이 알박기로 임명한 전라도 출신 경찰서장은 옥상에서 구경을 하고 있어서 걸어서 20분, 30분 거리인데 업무에 생긴 90분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지? 시바남. 이태원 참사 그 순간 최일선에서 상황에 대응했어야 할 사람은 용산경찰서장입니다. 이미 대기 발령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현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지만 보고를 받고도 1시간 30분이 지난 밤 11시 5분에야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당일 밤에 대통령실에 전화는 왜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왜 콜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대통령실과의 그런 부담이 있지만 정확히 사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통화 기록을 복기한 제 기억에 의하면 당시 3시 20분경에 행정관 전화가 왔으나 그 당시는 제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정말 결의 없이 상황을 지휘하느라고 전화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세월호 때 지켜보기만 한 전라도 해경. 이태원 사고 지켜만 본 전라도 경찰서장. 시바남. 뭔가 감이 오지. 30분 정도 걸린 겁니다. 이 전 서장이 인근 파출소 옥상에서 현장을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개새끼는 여경을 대폭 늘려서 경찰 내부의 기강을 흐트렸다고 봐. 뒤로 빠져 있어도 여경은 승진이 잘 되니 앞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남경이 줄어든 건 확실해. 이태원 사건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의 책임이 크다고 나는 생각해. 나 이쪽으로! 이쪽으로!